네, 안녕하세요. 섹션 7의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Most people know.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다. Most people. 이 most는 그 자체로 대부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Most는 물론 대부분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이란 뜻이고요. 알고 있다. Know that the cheetah is the fastest animal. 자, that year를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명사 절을 이끄는 that이라고 하는데 that plus 주어 누가에 해당되는 게 주어죠. 주어 그다음 동사 뭐뭐 한다. That plus 주어 동사는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Most people know that the cheetah is, cheetah가 is, 이라는 것, 뭐다? The fastest, the plus 최상급이 나왔습니다.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the가 붙어야 되죠. The fastest, 가장 빠른입니다. Fastest, EST가 붙어서 가장 빠른 동물이다라는 것. On Earth, 지구에서. 그러면 most people과 cheetah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것. 이두 가지를 연결해주는데 that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that은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속사,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 that은 저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사용된 것이고요. 그래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연결돼서 명사절이 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기억하세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자, but 그러나 말이죠. Which animal is the slowest? Which는 어떤이죠? 어떤 동물이 is 인가 의문문이에요. The slowest 가장 느린 것. The plus 최상급이 사용됐죠. The answer is 대답은요. is 해답은 답은 뭐다? is the sloth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sloths spend. 자, 나무늘보들은 spend. 자, 시간을 보내다 또는 돈을 쓰다의 뜻을 가지는데요. spend, 보낸다. Their whole lives, 그들의 whole, 전체이고요. lives, 삶, life의 복수형입니다. 그들의, their, 그들의 whole, 전체의 lives, 삶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보냅니다. hanging. 행인은 매달다라는 뜻인데요. 매달려서, spend 목적어, 전생에 매달려서, hanging in trees, 나무에 매달려서 일생을 보내는데요. They eat, 그들은 먹고, sleep, 잠을 자죠. And even, 심지어는 give birth, give는 주다죠. birth는 출생,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give birth라고 하면 출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출산하다. In trees, 나무에서요. Monkeys also live in trees. 원숭이도 또한 산다. Monkeys also live in trees, 나무에서. 관련성이 좀 부족한 단어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면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는데, C번이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입니다. When sloths are, when plu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자, 나무늘보가 있을 때, on the ground, 땅에, ground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을 때, they walk, 그들은 걷습니다. At the slow speed. 느린 속도로요.
speed of just 2 meters. 딱 2m per minute. 1분에. 자, 1분에 2m를 움직인다는 거죠. 얼마나 느린지 이해가 되시죠? They are a little faster. 그들은 약간 더 빠르다. A little faster. 조금 더 빠르긴 해요. 어디에서? When they are. 그들이 있을 때. When they are. 그들이 있을 때. 주어가 동사할 때. 뭐뭐 할 때. In trees. 나무에 말이에요. When they are in trees. But they rarely move. 자, rarely라는 표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Rarely는 드물게라는 뜻이죠. 드물게. 그래서 they rarely move. 그들은 드물게 움직인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arely 드물게 또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They rarely move. 아주 드물게 움직입니다. Instead 대신에 they spend 그들은 보낸다. 시간을 보낸다. Most of their time. Most of 대부분의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eating 먹고 and sleeping 잠을 자면서 보내죠. Interestingly. 아차, interesting 이란 말은 흥미로운 이란 뜻인데 이와 같이 interestingly 까지 되면 흥미롭게도 라는 뜻으로 여러분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interestingly being lazy. 자, lazy는 게으른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동사에 lazy가 붙으면 게으르다 라는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는 he is lazy 라고 하면 게으르다예요. lazy는 게으른이고요. is lazy 게으르다 비동사가 들어가서 게으르다가 되는데 비동사의 ing가 붙으면 게으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동명사 ing, 동사 원형의 ing가 붙으면 뭐하는 것? being lazy, 게으른 것. being lazy has, 가진다. one advantage. advantage는 장점이라는 뜻입니다. 장점. advantage, 장점이라는 뜻이에요. 장점. 한 가지의 강점, 이로운 점이 있다. Sloths move. 이 나무늘보는 움직입니다. So little. 자, so that. 자, so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So little 너무 조금 움직여요. Little move so little 너무 조금 움직여요. Little하게 움직여서 that moss grows. 자, moss는 이끼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끼가 grow 자라난다 자라난다 moss grow moss grows on 어디 위에 on their fur 그들의 털 위에 their originally gray fur 그래서 그들의 originally original 원래라는 뜻이야 originally originally 원래 그 그야말로 원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originally gray 회색의 gray 회색의 fur 털은 turns가 동사인데 turns 원래 turn의 뜻은 돌다라는 뜻인데요. turns green 초록색으로 돈다 여기서 turn 그래서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색깔로 변한다. turns green. 원래는 회색이 turns green.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turns green. this makes 이것이 만드는데요. them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만든다? makes 만든다. them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 look like part of a tree라고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3번 문제 look like 3번에 정답 3번이고요. look like part of the tree 나무의 일부분처럼 왜냐하면은 회색이 이끼가 붙으니까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무의 일부처럼 나무에 마치 이끼가 긴 것처럼
look like 보인다. Look 여기서 look은 보인답니다. Like 뭐뭐처럼, like part of the tree 나무의 일부분처럼 말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란 뜻이에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their enemies have 자 그들의 적들 이 나무 일부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그들의 적들이 있겠죠. 포식자들이 their enemies 적들은 have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겪는다 어렵다는 거죠. Have a hard time 어려움을 겪습니다. Seeing 뭐뭐하는 데 있어서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Have a hard time seeing 보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보는데 them 그들을 나무인지 아니면 거기에 붙어 있는 나무늘보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83쪽에 1번 문제 설명드렸고요. 2번 나무늘보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답을 충분히 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보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내용을 해석하면서 한번 정답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Look like their enemies. 그들의 적들처럼 보인다. 2번 Look like they are dead.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 4번으로 갑니다. Get attention. 그들로 하여금 주의를 얻도록 From their enemies. 그들의 적들로부터 적들로부터 눈길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5번 Escape quickly. Escape 탈출하다. 달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아나도록 만든다. From their enemies. 그들의 적들로부터.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그래서 찾아 쓰시오. Because sloths rarely 자 드물게 모하기 때문에 네모하기 때문에 가로하기 때문에 must grow on their fur 이끼가 자라나죠. This protect, protect는 막다라는 뜻이죠. 막다. Them, 그들을 보호한다. Protect, 그들을 보호한다. From their 누구로부터? 그들의 뭐로부터? 본문에서 나온 단어를 보시면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토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흥미롭게 읽으시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항상 요약 정리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나온 어휘들 반드시 숙지를 하시되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서 이해하시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즐겁게 공부하세요.